안녕하십니까. 오늘 신영호 교수님 고별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연은 올해 8월 31일자로 정년 퇴임하시는 신영호 교수님의 그간의 업적을 기리고 또 학문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30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영호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교수님들이 많이 참석하실 줄 알았으면 미리 원고라도 좀 준비할 걸, 준비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명승 원장님이 이제 그 소개가 있었습니다만은 한 2주 전인가 느닷없이 이제 고별 강연을 안 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별 강연은 뭐 하면서 그냥 사양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건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고대 방송국에서 녹화를 하고 그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 고대법대, 우리 고대 로스쿨의 역사로 남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말씀해 주셔서 그럼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교수님들이 이렇게 오실 건 생각 못하고 이 시간이 원래 이제 제가 그동안 쭉 해왔던 가족법 연습 강좌 시간입니다. 지금은 여기 앞에 있는 김상훈 변호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고별 강연이라고 하니까 청중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학생들한테 이런 귀한 시간을 내달라라고 한 이런 부담을 주는 것도 무아 같아서 제가 지난주에 혹시 학생들에게 이런 양해가 구해지면은 이 시간을 활용을 해서 그저 강의를 마무리하는 사람의 소회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학생들한테 이런저런 좀 당부를 좀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며칠 또 지났더니 또 명승 원장께서 고별 강연에 제목을 또 뭐로 하실 겁니까? 라고 해가지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크게 생각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한 3, 4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뭐 대리모 관련된 이제 판례 소개가 언론에 보도된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학생들한테 이제 소개하는 뜻에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보니까 또 좀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이 시간이 이제 가족법 연습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법 연습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참고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소재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목은 그럴듯하게 과학기술의 발전과 가족법이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실 뭐 이제 정년을 얼마 앞두다 보니까 이런저런 모임에 가면은 퇴임의 소감을 말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탁을 받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제가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해서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이렇게 훌륭한 동료 선후배 교수님들과 함께하고 특히 유능하고 정의감이 투철한 우리 학생들을 만나서 교수 생활을 쭉 해왔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감사할 일이고 내로서는 정말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남은 시간 내가 받은 사람과 은혜를 갚는 반보하는 시간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사를 하곤 합니다. 사실 제가 강의를 시작한 것이 이제 81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치면 이제 금년 8월이 되면 만 37년 이렇게 경과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강의를 해왔던 그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여러 교수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들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강의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강의 준비를 많이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치느라고 힘드셨고 이제 한 3, 4년쯤 지나게 되면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서 강의 준비는 좀 덜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 이제 교수가 됐으니까 논문이라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시고 또 한참 더 지나다 보면 이제 별다른 강의 준비 없으셔도 그래서 아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강의를 진행하시고 예,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이제 기억나는 것만 가지고도 강의 시간을 메꾸고 이제 퇴임을 앞둔 저 정도 되면 이제 그런 것도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시간을 메꾸는 뭐 이런 아마 그 패턴이 있을까 뭐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많은 교수님들이 그렇게 이제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아마 강의하면서 제일 열심히 했던 것은 아마 초년병 때 강의 시작해서 한 3, 4년 그 시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서 뭐 논문을 쓴다, 글을 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뭐 지금은 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겠습니다만은 정말 뭐 자료를 하나 구한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뭐 논문 제목을 하나 주제를 생각해 놓으면은 관련된 책들을 도서관에 돌아다니면서 쭉 빌려다가 늘어놓고 또 참고할 만한 문헌이 여기저기 있으면은 뭐 이 도서관 저 도서관 돌아다니면서 복사에다가 쌓아놓고 얼마 전에 제가 연구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때 복사를 해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했던 자료들이 많이 나와서 치우느라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또 애써 찾아놓은 이제 문헌들을 놓고서 쭉 읽다 보면은 뭐 판례가 소개되는데 우리 판례인 것으로 생각해서 읽다 보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판례 소개가 이렇게 그 넓게 보급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읽어보면은 일본 판례라든가 또 학설의 동향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뭐 다수설 소설 해놨는데 거기에 언급된 학자들의 이름을 몇 면을 보면은 한국 학자가 아니라 뭐 일본의 학자들이라든지 독일의 학자라든지 이런 외국 학자들의 이름이 이제 거기에 이제 참고문헌 속에 소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보다 먼저 새로운 자료를 하나 구하게 되면은 아, 논문 반은 완성된 것 같은 그런 또 즐거움도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뭐 표절 시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뭐 그런 글들을 그때 아마 썼던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이제 되돌아보니까 최근에 우리 학생들 또 저 역시 요즘에 뭐 글을 하나 뭐 쓴다고 할 때 자료를 모으고 검색하는 것들이 얼마나 편하고 수월해졌나 쉬워졌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연구실 정리하던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 판례집이 발간되더라도 우리 같은 연구자들이라든지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보급이 원활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올린 교수님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청림각에서 나온 그 가제식으로 되어 있는 판례 자료집을 1년에 한 번씩 와서 가제식이니까 그 띄워내고 새로 붙이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판례를 정리하고 또 그걸 활용해서 글을 쓰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얼마 전에 치우고 그중에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것 한두 권만 지금 남겨놓은 상황입니다만은
뭐 그런 정도로 이제 판례를 갖다가 우리가 접한다라고 하는 것도 힘들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뭐 기억나시겠죠. 뭐 판례 올보라든지 법원 공보가 나오고 또 법원 도서관에서 뭐 법고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보급하고 하다 보니까 뭐 판례 자료뿐만 아니라 관련된 문헌들도 손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는 정말 IT 혁명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법과 가족법 연습 시간에 이제 참고하는 그 자료집으로 한 10여 년 이전부터 우리 친족상속법 판례 자료집을 갖다가 만들어서 학생들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족법 연습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병용 군 가지고 있나? 예. 거기에 있는 자료를 하나 가지고서 오늘 강연 제목으로 잡았던 과학기술의 발전하고 가족법의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판례 번호 거의 자료집 9-4-1 헌법재판소 그 844조 2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있죠? 나병용 군 있어요? 그거 그 결정 요지 한번 크게 읽어주었으면 합니다. 내가 왜 나병용 군을 지목했느냐면은 나병용 군이 네, 법전원 마지막 지도 학생입니다. 여기 이 아름장도 아까 보니까 들어와 있던데, 그래서 한 학기를 이제 지도 교수가 없는 이런 학생으로 이제 지내게 돼서 예,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예, 입양을 당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퇴임하고 난 뒤 나머지 기간은 우리 명승 원장님이 저 대신해서 지도 교수로서의 임무를 맡아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병용 군이 나이가 20이 넘었기 때문에 입양을 가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아니라 일반 입양이니까 입양을 가더라도 나하고의 이 지도교수 학생으로서의 이런 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병용 군한테 그 헌재 결정 요지를 한번 읽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크게 좀 해주세요. 헌법재판소 2015년 4월 30일 선고 2013 헌마 623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 확인. 결정 요지 1. 오늘날 이혼 및 재혼이 크게 증가하였고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이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이혼 숙려 기간 및 조정 전체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혼인 파탄으로부터 법률상 이혼까지 시간 간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여성이 전 남편이 아닌 생부의 자를 포태하여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그 자를 출산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달로 부자 관계를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쉽게 되었다. 예, 거기까지만 합시다. 시간 너무 뭐 가면은 안 되니까. 예, 이 결정 요지에 나와 있는 이제 그 844조 지금 개정이 돼서 이제 1, 2, 3항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종례 개정되기 이전에 그 2항의 내용, 특히 이제 혼인관계 해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그 부분의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이유가 여기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사회적 법률적인 이런 그 관계의 변화, 그 다음에 의학적인 사정의 변화, 이런 이제 세 가지를 갖다가 이제 들었습니다. 사회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법이 제정될 당시 50년대 말, 60년대 초만 하더라도 뭐 결혼하면은 그것이 끝이지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 그렇게 밥 먹듯 하는 그런 시절은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뭐
혼인율보다도 이혼율이 더 높아지는 것이 얘기될 정도로 혼인 결혼과 이혼이 이렇게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변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이혼 법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부관계가 파탄돼서 이혼하고 또 재혼하게 되는 그 시간의 그 경과가 상당한 그 기간의 소요를 요하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부자관계를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거의 100% 확실해졌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혼인 중에 자녀가 출생하게 되면은 그 아이의 부모 즉 부자관계 모자관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정을 짓고 그에 따른 권리 의무를 다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 도의라든지 또 의학적인 통계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친생 추정 제도를 둬서 가급적이면 빠르게 친자관계를 확정을 하고 또 쉽게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00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됐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외 없이 300일 이내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게 되면은 사실과 다른 이제 부자관계 확정이 가능해지고 또 그것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 부인의 소라고 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형식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예외를 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몇 가지 예외를 주장하는 견해들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다수설과 판례로 이제 얘기됐던 것이 이제 외관설이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300일 내에 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친생 추정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서 엄격한 친생 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통해서 이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입장이 이제 쭉 주류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혈연설이다라고 일컬어지는 다시 말해서 뭐 혈액형이 맞지 않는다. 또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유전인자 검사에 의한 친자관계가 번복될 경우 이런 경우도 친자관계 추정이 배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혈연설이 주장이 되어 왔고 또 가정파탄설이라든지 여러 견해들이 주장이 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언제 결정문이 나오기 전에는 파탄 외관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수설과 판례가 따르게 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간의 친자 감정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아직까지 100% 누가 확신할 수 있는 이런 친자 판별법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외관설이다, 혈연설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장됐을 때의 친자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혈액형의 배치라든가 하는 것 정도가 뭐 주된 아마 그 증거 간접 증거 방법으로 이제 활용이 되던 그런 시절이었고 이제 막 이제 유전 인자 검사에 의한 친자 감정 이런 것들이 도입될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확실하지 않은 이런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친자 관계를 판단하는 것, 그의 법률적인 판단을 따라가게 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주저함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친자를 감정했던 걸 보게 되면은 흔히 얘기하는 뭐 발가락이 닮았는지를 살펴보는 이런 인류학적인 감정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고 또 조선시대의 법의학서로 이제 얘기 일컬어지고 있는 이제 중수무언록 같은 이런 책에 보면은 이제 합혈법이다, 적혈법이다라고 하는 뭐 그 당시로 보면은 상당히 과학적인 이런 방법을 통한 친자 판별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헌재 결정을 나오게 될 때에 이 결정문을
실무적으로 작성한 재판 연구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결정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우리 이제 논문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혈연세로의 입장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판사님들도 가끔 보면은 조금 의미 있는 그 결정을 내리기 앞서서 논문을 통해 가지고 자기 주장을 먼저 공개를 하고 그 논문 결론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뭐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성 전 환자의 호적 정정 사건도 뭐 그런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현재 결정의 핵심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법률적인 환경 변화도 들었습니다만은 의학적인 이 사정 변경 유전인자 검사에 의한 거의 100% 확신할 수 있는 이런 친자감정법이 보급돼 있으니까 이제 혈연설에 입각해서 이 844조를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844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결정을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결정이 나왔을 때 법률이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추종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옳을까 하는 이제 측면에서도 좀 의문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얘기를 우리 학생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뭐 유전인자에 의한 친자감정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상식화될 정도로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놓고 보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겪게 될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또 그로 인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법률 문제들의 양상이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은 뭐 나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더 잘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크게 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한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내가 이 유전인자 감정에 의한 친자 판별법이 이런 법의 해석 또 이 헌법 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개선 입법이 이루어져서 이른바 이제 친생 부인 허가제도 그다음에 인지 허가제도에 의해서 친생 부인의 소가 아니라 좀 더 절차적으로 쉬운 간편한 방법에 의해서 친생 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제 시행에 들어갔나요? 우리 나병용 군 어때요? 시행 들어갔어요? 개정된 지는 꽤 됐고 아직 거기까지 공부들을 안 한 모양인데 그 내년 시험에는 나올 범위 속에 들어가니까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이런 그 예를 가지고서 이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자세로서 그 공부를 하고 이제 법조인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당부하기 위해서 이 소재를 갖다가 이제 소재로 삼았던 겁니다. 그 앞서 얘기했던 이제 대리모 계약과 관련된 것 사건 그것도 사실은 대리 출산한 경우에 대리모가 법률상에 뭐가 되느냐 아니면은 난자를 제공한 혈연상의 뭐가 법률상의 뭐가 되느냐 그것을 정면으로 따진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리모에 의한 출산한 그 자녀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출생 신고가 거부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출생 증명서상에 나와 있는 모의 신분사항하고 그 출생 신고를 하려고 하는 즉 대리 출산을 의뢰한 부부의 그 이름이 그 출생 신고서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게 맞지 않아서 출생 신고 수리가 거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거 같으면은
아마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출생신고가 가능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이 흔히 얘기하는 인후보증제도에 의한 출생신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이장님이나 통장님의 도장 받아가지고서 출생신고하는 것 자체가 이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출생기록을 첨부를, 기록 문서를 첨부해야만 출생신고 자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 대리출산한 경우에 있어서도 과거 같으면 그런 인후보증제도에 의한 출생신고를 통해서 그냥 슬그머니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대리출산이 이루어지게 됐으니까 그 모의 신분관계, 모와 자녀의 신분관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대리출산 계약을 맺게 됐을 때에 그 대리출산에 따른 이제 금전의 수수라든지 뭐 친권의 포기라든지 뭐 양육에 관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게 되는데 그 계약 자체의 유효 여부를 따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곧 이제 그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법원에 의해서 정면으로 다루어지게 되면은 우리 학생들은 또 공부에 대한 소재가 바로 하나 늘어난다라고 생각이 되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 가족법과 가족법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뭐 그 대표적인 그 사례로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뭐 앞으로 우리 학생들은 그러한 시대 변화에 사회관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정말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형의 법조인으로 또 법조인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다가 제가 제목을 삼았던 과학기술의 발전과 가족법이라고 하는 이런 강연은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일반 아까 얘기하더라도 했듯이 일반 강의 시간을 할애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잘 맞춰줘야 이제 종강이 얼마 남지 않고 지금 진도가 많이 밀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 뭐 두서 없는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원장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 또 바쁜 시간에 여기 짬을 내서 온 내 지도 학생들 또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잠깐만. 오늘 우리 학생들 또 교수님 또 외부에서 오신 몇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원장이 되고 나서 우리 고대법대 역사가 어떻게 쓰여 있나를 봤더니 별로 쓰여있는 게 없었습니다. 역사가 쓰여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소중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늘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뭐 특별히 하지 않고 강의 시간을 할애한 이유는 생생한 신영호 교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데 제가 감명 받은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시간을 정확히 끝내주신 거 이게 신 교수님이 그간에 어떻게 교수 생활 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의미 있는 강의 감사드리고 신영호 교수님께서 정식 강의는 마지막으로 하셨지만 또 우리 학교에 또 여러 가지로 계속 기여해 줄 거 생각합니다. 신 교수님의 고별 강연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꽃다발이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다발 예. 네, 제자가 증정해 주겠습니다.
네. 이 오늘 강의해 주신 거는 저희가 잘 편집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교수님들의 강연 시리즈로 올릴 거고요. 제가 무리하게도 이 신 교수님께 오늘 그 부탁드린 거는 정년퇴임을 하고 나시면은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년하시기 전에 이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좋은 강연 해주시고 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